주말에도 이렇게 직접 경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JNI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복싱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회 진행을 담당한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KBM 아나운서 한태뮤입니다. 오늘 KBM 3대 한국 타이틀 엑시대회는 J9 프로모션 박용훈 대표님께서 주최하셨고 KBM 부산 경남지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의 흥정 총괄은 KBM 본의 이비경 사무국장님과 천용아 부산 경남지회 사무국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타임키퍼로는 서동호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일 선수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링카프로는 진주경상대학병원 임채영 의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대회는 지금 JNI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M 3대 한국 타이틀 엑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KBM 슈퍼 미드급 4라운드 유빈혁 선수 대 김동민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양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여기는 복싱의 3대 한국 출전! 타이틀 매치가 박용훈 총장님한테 그래도 우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J9 프로모션의 이름이 J9이 우리 장준호 예, 챔피언 정부라는 그죠? 네. 이제 J는 정자 돌리고 영어로 정자 뜨고 약자 쓴 거고요. 이제 나이는 숫자 9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 예, 장정구 예, 챔피언의 예, 이름 예, 한자 딱, 이름을 예, 따서 예, 이제 J9으로 예, 예.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양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홍코너의 윤민혁 선수는 석산 파워체육관 소속이고요. 천용환 관장이 매니저로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21살이고 키가 183cm예요. 오른손잡이고 오늘이 프로 데뷔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 전이죠. 10월 22일에 프로 테스트에 합격해서 오늘 처음 이제 링에 올라왔는데 데뷔전이면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많이 떨리죠. 이게 제 선수가 아마추어 경력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또 프로 데뷔하면 또 그게 막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누구나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데뷔전이 기억이 예. 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이 나죠. 신인왕전에서 데뷔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일진이 한번 있었어요. 아 데뷔전 후에 신인왕전에 출전하셨군요. 예, 그 시합이 상대 선수가 라이선스 없이 시합을 해가지고 시합이 등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럼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시합이군요. 예, 한 시합에 1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1승이 하나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 통산 39승인데 1승을 예, 빼앗기셨네요. 예, 예, 예. 자 지금 빈동민 선수는 데뷔전에서 83kg으로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2차전은 지난 9월에 78kg으로 5kg 낮춰서 시합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오늘은 76kg 슈퍼미들급 한계 체중으로 지금 링에 올랐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선수로 보여져요. 근데 전적을 본 건 2전 2패예요. 그렇죠. 근데 2전 2패 빨리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2전 2패에도 저렇게 지금 링에 올라서 예. 또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 선수의 투지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체급을 낮추면서 빈동민 선수가 많이 그 유연해졌다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예. 윤민혁 선수는 오늘 데뷔전인데 지금 아마 얼떨떨할 것 같습니다. 자 빈동민 선수가 지금 잘 받아치고 있고요. 윤민혁 선수는 지금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다운이에요.
빈동민 선수가 많이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다가 맞았기 때문에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박재신 주심이 상태를 한 차례 확인하고 있고요.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두 번 다운되면 자동 KO 승이 됩니다. 빈동민 선수가 이전에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그 여유가 있는 그렇죠.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전에 샵 한 번 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차이점이 크다는 이야기죠. 자, 윤민혁 선수도 한 차례 지금 다운을 뺏기고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지만 또한 그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빈동민 선수의 그 몸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하네요. 상대적으로 윤민혁 선수는 좀 뻣뻣한 것 같고요. 공격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네요. 뭐 우에 치다가 배도 넣다가 그 레프트 잽의 쓰임새를 아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네, 빈동민 선수입니다. 사실 1라운드에 다운을 뺐으면 좀 서둘만도 한데 지금 침착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예. 정말 이전 2패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를 예,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윤민혁 선수가 저렇게 턱을 바짝 묶고 지금 경기를 하는 모습은 뭐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주 선수는 턱을 들면 안 됩니다. 그냥 강한 턱을 딱 뭐랍니까 목 우리 복싱 용어는 부치라 그러거든요. 최대한 당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윤민혁 선수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빈동민 선수가 앞손 레프트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윤민혁 선수는 펀치로 상대를 지금 가격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중량급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지 예, 모릅니다. 예. 빈동민 선수 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유. 자, 2라운드에서도 계속 우세한 경기를 그렇죠. 좀 편히 쉬다가 나와야지. 왜 쉬는 시간에 서가 있냐고요. 자, 지금 1, 2라운드를 모두 빼앗긴 윤민혁 선수인데요. 자, 선제 공격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효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윤민혁 선수예요. 빈동민 선수가 오늘 아주 깨끗한 펀치를 많이 적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뭔가를 좀 결정 지으려는 듯이 몰아붙이는 빈동민 선수입니다. 유미혁 선수가 너무 큰 펀치를 노리고 있어요.
너무 크게 휘두르네요. 아. 짧게 짧게 가야 되는데 저런 펀치는 거의 맞추기가 어렵죠. 맞추기 어렵죠. 아, 위빙도 좋고요. 아, 몸 그 놀림이 예, 예. 김동민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유. 아, 너무 큰 펀치를 휘두르는 윤민혁 선수인데요. 거기 휘두른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짧게 짧게 치고 격을 치는 것이 순수가 따로 따라가야 되는데 맞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선 크게 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마음만 지금 예, 앞서기 예.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짧은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확실히 이전을 치르고 나온 빈동민 선수와는 훨씬 샵을 잘 풀어나가네요. 예, 기량 자체가 예, 예, 좀 예, 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아, 빈동민 선수가 잘 몰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오랜만에 윤민혁 선수가 레프트를 히트시켰습니다. 오, 바디블로우 좋았어요. 윤민혁 선수가 아직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올해 신인 때는 투지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투지가 있어야지만이 샵을 이끌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샵을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정구 챔프께서 이전 2패로 링에 올라왔다고 조금 의아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보기 좋게 예, 아주 그 잘, 예, 좋은 잘 기량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빙도 좋고 몸 놀림이 예. 상당히 유연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맞았어, 가볍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 그렇죠. 예, 저 선수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예.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 부분이 잽으로부터 시작해서 참 기본적인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민혁 선수는 선제 공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큰 펀치만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빈동민 선수가 윤민혁 선수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받아치고 있어요. 자, 빈동민 선수 못 치는 주먹이 없습니다. 지금 선제 공격의 기회를 전부 빈동민 선수에게 내주고 있거든요. 네. 윤민혁 선수 좀 과감한 저렇게 무리한 큰 공격보다는 좀 차근차근 풀어가는 선제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샵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워낙 그 갖고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샵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기술, 없는 거군요. 예,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짧게 짧게 해나가야 되는데 짧게 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마음만 크게 먹고 크게 치다 보니까 만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기량을 연마를 해서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올라와야 된다는 예, 이제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예. 복서로서의 어떤 자세라든지 자질은 분명히 윤민혁 선수도 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빈동민 선수 페인트까지 주는 그 모션이 예, 예.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빈동민 선수가 양산에서 데뷔전을 치를 때는 예. 3라운드부터 많이 헉헉거리면서 체력에도 문제점을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4라운드를 거뜬하게 버티고 있고 또 윤민혁 선수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4라운드를 잘 소화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마지막에 윤민혁 선수의 공격도 성공했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두 중량급 신인 복서들이 아주 그 좋은 승부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한 샵이네요. 그렇죠. 예. 정말 최선을 예. 다했어요. 빈동민 선수의 발전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두 선수 4라운드까지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도 힘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연습량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1라운드에 다운 장면이 지금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고요. 큰 펀치를 맞았는데도 윤민혁 선수가 다시 일어나서 버텨냈어요. 샵을 우리가 보고 왔지만 이 샵은 한동민 선수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2-3은 40대 35. 이번 경기는 3대 0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청코노 빈동민 선수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 말씀하셨듯이 빈동민 선수가 넉넉한 그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차례 다운까지 뺏었기 때문에 40대 35가 2명, 또 39대 36이 1명 이렇게 채점이 나왔어요. 아, 빈동민 선수 지금 승자 선언을 할 때 지금 예. 울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2패를 하고 또 링에 오르기가 얼마나 두려웠을 텐데 그렇죠. 그런 그 본인의 두려움을 이기고 링에 올라와서 승리까지 거머쥐었어요. 이제는 다음 샵도 자신 있게 하겠죠. 아, 이제는 다음 샵이 기대되는 빈동민 선수입니다. 또한 윤민혁 선수 오늘 패했지만 아주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정구 챔피언께서 짚어주신 대로 그 기술을 좀 더 연마하고 기량을 좀 익혀서 다음번에 다시 링에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자, 다음번에 윤민혁 선수 시합 치를 때도 꼭 이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았습니다. 예, 예. 민동민 선수 체육관 소속 체육관이 재밌어요. 이름이 우리 동네 복싱집. 아, 그러네요. 예. 박진우 관장이 이제 민동민 선수의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예. 자, 이 1승을 위해서 선수 매니저 많은 그 고생을 또 했을 텐데 오늘 그 결실을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